하나 읽어드릴게. 원불교 분들이 견성자가 안 나와요. 그럼 망한 겁니다. 제가 기독교 망했다. 왜? 성령 체험한 진짜 진정한 성도가 안 나온다. 불교 망했다. 견성자가 안 나온다. 제가 그냥 가볍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원불교 법이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 법의 레벨입니다. 법이. 이제 우리 학당에 이제 신사 문사 이런 거죠. 법이 등급이 있는데 일지 이지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다 법이죠. 근데 여기는 3급 3위 시스템이에요. 3급이 있고 3 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가 좋은 거죠. 저희로 치면 이게 단이에요. 그러니까 급수 셋, 단수 셋 이렇게 이제 구분은 해놨어요. 그러니까 위가 더 높다 이랬는데 이제 알고 보면 3위가 이제 다 단급은 아닌데 이게 구분하자면 3급과 3위는 구분합니다. 왜 그런지 다 단은 아닌데 이제 한 단급이라고 이제 급하고 좀 단하고 구분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1급이 뭐냐면 보통급이라고 합니다. 이게 옛날 표현들이라 좀 요즘 표현은 좀 생소하죠. 보통급. 유식 무식, 유식학원 무식학원 남녀노소 선악. 아무튼 좀 사람이 괜찮건 뭐안 괜찮건 악하건 귀천 다 막론하고요. 처음 불문에 귀의하여 보통급 10개가 있습니다. 그 지켜야 할 계율 10개를 받아요. 홍익학당 같으면 14조 받겠죠. 요거 지키세요 하는 것처럼 10개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연거 없이 살생하지 말고 1. 연거 없이가 붙습니다. 대승이라 살생을 할 수는 있다. 연거가 있어야 된다. 2. 도둑질 말고, 3, 간음 말고, 이건 불교에서 가져온 건데 뭔가 약간 손본 거죠. 4. 연고 없이 술 마시지 마라. 연고가 있으면 마셔도 되시겠죠. 연고 없이 마시지 마라. 5. 잡기, 잡다한 기술을 하지 말라. 6. 악한 말을 하지 말라. 이런 게 석가모니 때부터 내려온 가르침들을 조금씩 대승적으로 개량한 겁니다. 7. 연고 없이 투쟁하지 마라. 싸우지 말라. 8. 공금을 범하여 쓰지 말라. 9. 연거 없이, 연거 없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연거 없이 그 서로 금전 주고받지 마라. 10번이 재밌습니다. 연거 없이 담배 피우지 마라. 연거가 있으셔야 돼요. 아, 진짜 이건 안 피면 안 되겠다. 근데 아무튼 요 10개를 기본 생활 지침이죠. 지킨다 그러면 귀하고 지키겠다 하면 이제 보통급 줍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우리 학당이나 불교적으로 보면 불교는 진짜 이제 귀의했을 때죠. 공부 시작했을 때. 저희 학당으로 치면 이제 한 9급쯤 되겠죠. 9급. 학당 가입하시면 9급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저희도 사실 이거 14조가 여기도 이제 계율이 바뀌어요. 2단계 특신급을 가면 이것도 이제 급으로 끝나죠. 특신급 하면 특별히 이제 믿음을 낸 사람들입니다. 보통급 10개를 진짜 열심히 실천해가지고 이제 승급한 사람들인데 우리 교리, 원불교 교리와 법계를 대강 이해하며 그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같이 신앙도 하고 정성 내고 사업도 일도 같이 하고 할때 정성이 이제 그런 게 다른 세상으로 흐르지 않는 사람, 딱 확고한 믿음이 생긴 사람을 특별하게 믿음이 생겼다 해서 특신급 하면 저희 학당으로 치면 한 학사 정도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뭐 신사부터 저희도 이제 시작은 합니다만 좀 이제 공식적으로 말하려면 학사 정도 뭔가 믿음이 확고해진 사람들이 그 진리도 알아야 돼. 진리도 대강 이해하고 믿음이 확고해진 사람 하면은 그 제대로 말하면 학사 정도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 같으면 한 8급 되는 거죠. 8급 경지. 불교로 치면 뭘까요? 저희가 8급을 드린 게 해오. 그러니까 참나 체험 플러스 참나 체험하면서 좀안 거죠. 아공 법공의 진리. 아공 법공에 대해서 이 진리를 체험적으로 이해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를 좀 이해한. 그러니까 지금 이 특신급만 돼도 사실은 그래서 요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6단계를 다 설명하더라도 지금 그러면 원불교 특신급이 지금 8급이고 해오 단계까지 간 사람들이냐? 그건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대, 2대 종사님까지는 이 법의를 함부로 안 줬어요. 사후에 주고 막 이랬어요. 견성도 쉽게 인가 안 해줬어요. 몇명 해주고 그랬는데, 3대 종사님 때부터 생전에 주고, 막 생전에 열의위도 주고, 막 본인도 받고, 열의위도 주고, 다 활불의 시대다, 다 받아라 해서 막 쏘셨는데, 저는 그게 좀 문제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이게 철저하게, 엄정하게 그 1대 2대 소태산 선생도 함부로 안준 겁니다. 엄격하게 조사하고, 심사해서 사후에 주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인데, 이제 뭐냐면, 이제 뭐 보통급 특신급이야, 그렇게 엄중하게 할건 아니지만, 요 뒤로 가면은 이제 견성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는 견성위는 소태산 선생 생전에 제가 알기로 두 명이나 줬나? 그 정도로 엄격하게 잘안 주고 평가하던 건데, 이게 확 풀어진 게 3대 종사님 때부터 풀어졌는데, 지금 받은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때 실력이 될까? 이거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현재 그 급들한테 하는 설명이 아니고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 대종사님의 머릿속에 있던 그 급의 단계들이에요. 제가 그 급을 보면 이해가 돼서 이 급을 이 사람들한테 주려고 하셨구나 하는 게 이해가 돼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또 네가 원불교도 아닌데 뭘 알아 할 수도 있지만 설명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법마상정급. 법과 진리와 마구니가 서로 싸울 전자, 싸우고 있는 급입니다. 저희 학당에서 누굴까요? 한 수사 정도 됩니다. 뭐냐면, 14조를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과 14조를 어기겠다는 마음이 이제 충돌하고 있는 경우. 여기 같으면, 원불교 같으면, 보통급 10개가 있죠? 10가지 계율이 있어요. 아까 읽어드렸죠? 특신급 또 그런 계율이 10개 또 있어요. 그러면 법마상정급 가면 또 10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켜요. 총 30계율이 있어요. 그 이제 계율 수준을 높여가면서 계속 나아가는데 법마상정급도 이 계율을 완벽히 못 지키고 계속 그 마음에서 싸우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만약에 우리 같으면은 14조 하나로만 설명하니까 보통급에서 9급에서 14조 받고 8급에서 14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쵸? 깊어지고. 이 법마상정급 가면은 14조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실천하게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간다고 보면 되는데 원불교에서는 이제 계율이 바뀌어요. 이제 쌓여가는 거죠. 바뀐다기보다 이제 지켜야 할주 계율들이 바뀌는 거지. 이제 기존 계율은 당연히 지켜야 되니까 계율들이 이제 30계율이 나오죠. 자, 여기까지가 급수인데 아까 특신급 되면은 저희 학사 해오만 해도 이거 여러분 해오만 해도 도노 수신결에서 도노했다는 경지거든요. 수신결은 또 원불교 보조 경전이기도 하니까 해오를 도노라고 봐요. 이걸 모르셨을 리가 없어요. 소태산 선생은 분명 이걸 알고 이때 이 여기만 돼도 아무튼 하늘에서 성성식 성인 소태산 선생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원불교에서는 이제 해오만 되면 성성식 성인되는 의식이 치러진다 그럽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똑같죠. 저 정도만 가도 참나 깨치고 참나 이해한 그 경지 되면 하늘에서 이제 내 이름이 새겨진다. 정토에 내 연꽃이 하나 따로 마련된다. 그 급인 거죠. 성인 되기로 확정됐다. 막이 정도의 어떤 의식이 치러진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종교 좀 활동 잘했다고 특신급 주면 안 되겠죠. 성인이 된 의식이 치러진다는 단계인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별게 아니라 도노한다는 것 자체가 성성식이에요. 성인이 된 의식을 치르신 거예요. 참나를 이해하고 참나를 각성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늘 안정적이지 않아서 아직 학사고 아직 해오의 단계지만 법마상정급 오면 이제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4단계면 뭐냐면요. 법, 강, 항, 마, 위. 법이 강해져서 항마가 마구니를 항복시켰다. 그럼 이러면 사실 부처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말을 다 항복시킨 게 아니라 마구니의 마음은 계속 올라오는데 이걸 지킬 수 있게 되는 계율을 자, 이건 이분은 무슨 계율을 지키나요? 심계, 마음의 계율을 지킵니다. 2단계부터는 마음의 계율.
마음의 계율이 뭐겠어요? 네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는 양심의 계율이죠. 이때부터는 양심 지키는데 이제 사실 몰두합니다. 이 정도 단계가 되면. 그럼 이분은 뭐겠어요? 심계를 할수 있다. 견성하신 거예요. 저희 홍익학당에서 정사급 됩니다. 참나가 각성돼서 참나가 늘 흐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번 설명드려보면요. 아, 법마상정급 한번 읽어드리면, 이 보통급, 특신급, 신계, 10계를 일일이 다 실천하고, 이제 진급해가지고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이건 욕심이야, 이건 양심이야, 다 분석하고, 우리 경전 해석에 착오가 없으며, 근데 이거 일일이 분석을 다 하면은 성인입니다. 이 단계에서 분석은 계율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건 계율 어기는 거, 요건 계율 지키는 거.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볼땐 부분적인 양심 분석이에요. 이게 이때 다 됐으면 이미 성인이죠. 그래서 우리 경전에 원불교 경전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고 이 말은요. 유불선으로는 아직 못 나갑니다. 원불교 경전의 해석의 이해 수준에서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크게 틀리게 해석을 안 해요. 그리고 천만 경계 중에 어떤 역경을 만나도 사심을 제거하고 욕심을 제거하는데 재미를 붙이고 요 일이 재밌네 하고 경계를 만날 때마다 욕심을 몰라하고 내려놓고 계율을 지킬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관사에 관련 없는 일에 동하지 않고 법마상전의 뜻을 알아서 그 열심히 마군이랑 싸우되 크게 어긋난 일안 하는 사람. 세밀한 일이라도 거친 일은 계율을 안 어기고 세밀한 데 들어가서도 과반수 이상 진리가 승리를 얻는 사람. 그러니까 법마상전이라고 하더라도 법이 더 우세한 사람이라는 거죠. 마랑 싸울 때. 그 정도가 이제 제가 보면은 저희 학당식으로 하면 수사 정도고요. 그 저희가 수사가 뭐냐? 아공 복공의 진리를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점점 자명해지는 단계로 가는 양반이죠. 자명해진 겁니다. 아공 복공의 지혜가 자명해지고 참나각성을 내가 원하면 할수 있을 정도로 닦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가 그 이제 정사의 경지로 가면 뭐죠? 정사 그러면 법광 항마의 정사가 되면 예, 자명한 이해가 심화된 상태. 그러니까 이제 견성한 거죠. 일주보살은 일주보살 경지입니다. 이때가 원불교에서는 이런 표현 생소하겠지만 화엄불교로 얘기하면 일주보살입니다. 대승불교, 화엄불교상에서는 일주보살 정도. 법광항마위가 견성은 했다. 초견성, 초견성 자리죠. 그래서 견성했다 하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이 경지는 아공과 복공 이해가 이제 심화돼가지고 뭐랄까요? 심화되면 뭐가 되느냐? 육바라밀 쪽으로, 구공 쪽으로, 구공에 대한 이해가 체험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견성하고 나면 정해쌍수가 작동하는 경지잖아요. 일주보살. 그러니까 법이 강해져서 항상 말을 이길 수 있다는 거는 마음의 계율 안 어기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양심 분석도 할수 있고 자기 수준에서입니다. 양심이 늘 승리하게 도와줄 수 있다. 그 정도면은 견성했다. 참나각성 한 사람이다. 요 소리인데요. 요 정도 경지 이제 원불교식으로 말하면 사막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선을 하고 악을 안 하는 그런 이 사막의 공부가 이제 깊어졌다는 얘기고요. 자성의 계율을 따를 정도로 깊어졌던, 그전에는 밖에서 주어진 계율을 따르다가 이제 양심의 소리 듣고 따라갈 수 있을 정도 됐다. 그런데 앞으로 육바라밀을 더 닦아야겠죠. 저희가 볼땐 일주보살은. 더 닦아서 일지로 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전상 근거가 제 마음대로 푸는 게 아니라 그 김대거면 3대 종사님인데 김대거 묵기를 법광 항마위부터는 왜 계문이 없습니까? 취사 공부가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는 공부가 다된 겁니까? 법광 항마위부터는 첫 성의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이 위는 위가 의미하는 거는 성스러운 경지라는 거예요. 성스러운 경지, 견성했으니까 성스럽죠. 성스러운 범부에서 성스러운 경지로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계문에 붙잡히는 공부는 아니하지만 안으로 심계, 마음의 계율이 있다. 양심이 계율이죠. 양심의 계율을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때 자신의 수도와 안일에만 취하여 소승에 흐를까 조심해야 되고
부귀 향락에 빠져서 본원을 잃어버릴까, 견성한 걸 다시 잃어버릴까 조심해야 되고, 신통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함부로 써가지고 정법에 방해될까 조심해야 된다. 이 밖에도 아까 말씀드린 정신수양 선정이죠. 사리연구, 지혜죠. 작업 취사, 업을 짓되 선을 하고 악은 하지 말라는 사막을 공부하여 위로는 부처의 지혜를 더 갖추고 아래로는 자비를 더 길러 중성을 제도하는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이러면 위로 반야, 아래로 자비, 그러면 이게 육바라밀입니다. 반야바라밀과 방편바라밀 해서 육바라밀. 앞으로 육바라밀 더 닦아라 이 소리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과 딱 맞죠. 견성은 했는데 육바라밀을 더 닦아야 된다. 김기천이라는 분이 여쭙기를 견성 못한 사람으로서 법강항마이 될 수 있나요? 하니까 승급할 수 없느니라. 견성해야만 여긴 승급한다. 대종사 말씀하시되 법강항마이만 여기 기경지만 가도 육근 동작이 아니 비설신이 육근을 쓰는 데 있어서 전부 진리로 화한다. 그래서 결정적인 서원, 보살의 서원을 온 중생 다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할 수도 있고 삼계의 스승이 되는 첫 자격이 돼. 이때부터는 남 스승 노릇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견성은 해야 스승 노릇 하겠죠. 그러니까 교회도 성령 제대로 진하게 만나서 성령 안에 살아야 그 사도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스승 노릇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남의 시비도 평론할 수 있고 남 잘한다 못한다 말도 할 수 있고 결정적인 말도 할 수 있으나 그렇죠. 그리고 이경지 못 가면 남 스승 자격 없다 이 소리를 쭉 하시고요. 정산종사라는 이대종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자가 묻습니다. 육군을 굴려가지고 백전백승한다 마랑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셨으니 근데 여기서 마가 끝나면 이 뒤로는 마가 없냐 이걸 궁금하잖아요. 이 뒤로는 어떻게 되나요 하니까 열애위라도 마가 없을 수는 없다. 현실적이죠. 다만 마음만 챙기면 사라진다. 그게 마인 줄 알면 사라진다. 그러니까 열애인은 마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잡초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나면 그냥 뽑아버린다 이거죠. 도둑인지 제자식인지 모를 때는 도둑이 들어앉아 있지만 도둑인 줄 알면 도둑이 머물 수 없는 법이다. 그러니까 성인의 경지에도 마는 올라오는데 바로 제압할 수 있다. 이제 요 소리. 그러니까 이게 되게 친절한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5단계가 뭐냐면 출가위입니다. 출가위. 출가위는 이게 집 나오라는 게 아니고 이제 우주적인 집안으로 열애의 집안으로 출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지보살이에요. 이분이 화엄경까지 연구하셨는지 알 수 없는데 화엄경하고 설명이 똑같다는 거는 감동입니다. 법강항마이에서 승급해가지고 출가위가 되면요. 보세요. 대소유무의 이치를 꿰뚫어보고 인간의 12이해를 건설하며 이게 뭔 말이냐면요. 쓸데가 없죠. 지워버릴게요. 자 여기서 구공 얘기가 이때 나옵니다. 이거 화엄경하고 같이 보시면 원불교 형전 죽여요. 구공이 뭐냐면 이거예요. 저희 지금 이니지가 이게 지금 음양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음양이잖아요. 공인 줄 알았더니 음양의 이치가 있다. 우리나라 태극기처럼 태극의 이치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소유무는요. 이게 참나가 되고 여기서 온 우주가 나오면 소고 쪼개진 거니까 유는 이게 무고 이게 유가 되기도 하고 생멸이 생겨나는 쪽이 유가 되고 멸하는 쪽이 무가 되는데 이게 이 이치가 참나 안에 있다가 일원상 안에 있다가 밖으로 펼쳐진다는 거죠. 소의 세계에서 있어졌다가 무, 없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원래 참나 안에 있던 이치지만 대는 참나 이렇게 정리하면 좋아요. 대는 참나, 소는 현상계, 절대계와 현상계, 유는 현상계, 무는 절대계 이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데서 이렇게 표현도 하세요. 유는 생장, 무는 수장. 생성 쪽, 소멸 쪽, 현상계의 측면에서는 요걸 꿰뚫어봤다는 거고요. 대소유무의 진리, 참나에서 우주가 나오고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참나에서 우주 나오고 참나 안에는 생멸의 이치가 들어있다. 이걸 가지고 우주의 이런 이치를 가지고 인간사에서 12, 이해는요.
요게 선이고 이게 이제 현상에서 악을 이루면 절대계에는 선악이 없지만 현상에서는 이게 이쪽이 선이 되고 요 이치를 따르는 쪽이 악이 되면 선은 옳고 이롭고 악은 그르고 해롭다. 그래서 태극의 이치를 정확히 깨뜨리고 태극의 이치에 순응하면 선이 되고 어기면 악이 된다는 것까지 선악의 기준까지 딱 찾은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육바라밀를 깨뜨려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뜨려 보고 딱 이제 출가했다는 게 바로 나와요. 현재 모든 종교의 교리에 정통하며 원불교를 초월해 버려요. 그럼 지금 출가의 경지가 원불교에 계시다면 유불선 기독교를 회통해서 꿰뚫어 볼수 있어야 된다. 학문적인 게 아니라 대소유무의 이치를 알아서 참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가지고 인간사에 뭐가 선하고 뭐가 악이고 뭐가 이롭고 뭐가 해로운지를 다 알아가지고 모든 종교가 사실 그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모든 종교 안에서 그걸 똑같은 걸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 왜? 유불선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냐? 진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유불선을 깨뜨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강학마인은 견성은 해도 원불교 경전이나 이해해야지 거기 이해한다고는 안 했어요. 근데 대소유무이치를 다 꿰뚫어 보는 건 출가이부터입니다. 그래서 집 나온 사람 맞죠? 범부집은 나와서 이제 우주집에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원근 친소 자타의 국한을 넘어서서 일체 생명, 우주에 있는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천신만고도 다 겪고 아무리 험한 데 가서도 여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화엄경 초발신 공덕품에 계속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일지보살만 되면 시방우주 다 다니면서 필요한 줄 모르고 다 구제하고 다닌다. 온 우주를 내 집안으로 안다. 이게 화엄경 초발심에 써 있는데 정확히 그 설명이 지금 출가위에 있습니다. 이분 초발심 경지입니다. 일지보살. 대사의 경지. 홍의각당에서 대사의 경지. 이거 설명 보시면요. 한 제자가 물어요. 어느 경지, 이 중에 어느 레벨에 가야 불태전, 다시는 안 물러나나요? 출가의 이상 가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법강학마위도 인정 안 해줘요. 여기 레벨 차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 일지를 강조하는 게 일주랑은 다르다. 초견성이고 이건 일지견성입니다. 이때 법신을 제대로 보는 건 출가이거든요. 불태전에 오르면 공부심을 놓아도 태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니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경지다. 불태전이. 그러면서 또 요런 얘기래요. 불태전에 음식과 의복 잘 만드는 사람은 재료만 있으면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잘못된 거 있으면 자기가 다 뜯어고치고. 그러니까 응용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법도 진리도 새 법을 내놓기도 하고 묵은 거 뜯어고치기도 하고 이 진리를 이렇게 다룰 수 있으려면 자유자재로 출가의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 도인들은 육군을 동작하는 게 육군을 쓰는 게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게 그대로 진리가 돼버린다. 만대의 사표가 된다. 이건 중용에 있는 군자가 움직이면 다 천하의 법이 되고 말을 하면 막 천하의 다 법인가요? 모범이 되고 법이 되고 이거랑 같은 얘기다. 이거는 일지보살 이상부터거든요. 정확히 설명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출가 이상 오른 도인도 마음에 욕심 납니까? 짐작되시죠? 뭐라고 하실지. 땅에 풀이 나는 거랑 같으니 풀 나면 바로바로 이제 뽑아내면 되는 거다. 세세생생 마음 공부도 이런 거다. 그게 불태전이다. 그러니까 바로 나는 대로 뽑는 게 불태전이지 안 나는 게 아니다. 욕심이 그 소리고요. 출가인만 되더라도 시방 세계를 한 집안으로 삼고 이게 화엄경 딱 초발심 일지경지입니다. 온 우주를 내 우주로 내 집안으로 삼고 어두운 곳 미개한 곳온 우주 다 찾아다니면서 밝혀주고 개척해주고 고쳐줄 수 있다. 유불선 기독교가 서로 담을 쌓고 내가 옳으니 네가 그르니 이렇게 논하나 알고 보면 한 집안 어른이 서로 넘나들면서 때와 장소에 따라 제도 중생 구제할 그물을 제도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늘어놓으신 것뿐이다. 요 정도 알면 일지 맞죠? 설명 잘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어요. 대개 공부가 출가에만 올라도 구세의 그 시대 세상을 구제할 책임이 있는데 말세가 되면 학마의 도인으로도 해야 된다. 지금 말세 아닌가요? 일주보살만 있지 일지가 없어요. 신기하죠. 말세는 항마의 도인들이라도 나서서 구세를 해야 된다. 지금 이 형국입니다. 견성이나 했지 양심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구세하니까 뭔가 잘안 되는 거예요. 출가의 이상이 나와야 된다. 요 소리 해놓고요. 요런 말씀도 해놨어요. 대단하세요.
이게 그 만약에 법의가 잘못 주어지면 어떡하나요? 혹시 추대할 만한 자격이 있는 일을 그 이렇게 잘못 추대했으면 내려놓기도 해야 되고 후세라도 올려줄 수도 있고 뒤에라도 잘못했으면 내려야 된다. 저는 원불교 자체적으로 법의 사정을 다시 좀 제대로 하시지 않으면 태권도도 승단 체계가 엉망이 된 이후로요. 보급 단인이 막 이렇게 나간 이후로 태권도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심사가 있어야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죠. 이런 얘기도 있어요. 법강 항마의 즉 우리 학당으로 치면 일주보살 정도가 됐을 때 생로병사에서 해탈한다고 하셨잖아요. 육도윤회에서 자유자재 합니까? 일주보살만 되면. 아, 생로병사에 끌려가지는 않는 정도지 자유자재는 출가인은 돼야지. 그러니까 항상 격을 나누세요. 그러니까 견성한 정도는 분명히 정토 왕생할 정도 실력은 됩니다. 하지만 자유롭다라고 말하려면 일지보살은 돼야지 하는 요 말씀하신 거. 마지막 요거까지만 하고 끝낼게. 6. 자, 대각 열의위. 몇 질까요? 일체 중생을 제도하되 만능을 경비했다는 건 방편이 자유자재 하다는 겁니다. 천만 가지 방편으로 임기응변해가지고 교화하되 진리에 어긋남이 없고 교화받는 사람으로도 내가 어떻게 교화당했지 하고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하니 움직여도 분별에 집착이 없고 분별 따지고 선악을 분별하고 따지는 게다 절도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면 칠지보살입니다. 칠지 이상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학당에 지금 잘안 쓰는 표현이지만 특별히 쓴다면 성사하겠죠. 이때부터는 성인입니다. 대사 위에 성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아집 버려서 전지전능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칠지보살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이제 팔지인데 칠지부터는 같은 경지에 들어갑니다. 칠지는 조금 노력이 더 필요하다. 팔지는 더 자유다 하는 그 차이지. 시용만능이라고 그래요. 예전부터 칠지를. 비로소 만능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집을 극복해서 그래요. 이제 아집이 더 이상 육바라밀을 장애하지 않아. 그래서 언제든지 육바라밀이 승리하는 경지입니다. 사실 제대로 법강 항마인은 칠지예요. 초견성은 그 경지에서의 법강 항마지. 진짜 이 육바라밀에서 법강 항마는 칠지에서 오고요. 이때는 그 계율에 있어서의 법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지금 24조 지침을 다 지킬 수 있어. 그럼 법강 항마죠. 근데 이걸 응용까지 해서 온 우주에서 진리를 구현하고 다닐 수 있으면 칠지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다른 종교 경전이지만 이렇게 뭐 제가 하는 게다 다른 종교 경전이죠. 불교, 기독교, 원불교도 제가 하나 읽어드리는 게요 안에 배울 정보들이 많습니다. 들으셔야 해요. 소태산 선생은 하여튼 이런 설명하실 수 있다는 게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막 높이고 할 필요는 없는데 글을 읽고는 알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 없던 정보인데 이 양반 어떻게 알아냈지? 해보셨으니까 알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불교 안에서는 소태산 선생이요, 대놓고 말은 안 하는데요. 2대 종사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선생님이 나홍화상이고 진묵대사다 그랬어요. 누구냐? 나홍화상도 석가의 후신이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고려 말에. 진묵도 석가의 후신으로 유명한 분이죠. 석가모니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사실 공식 의견이죠. 근데 이게 널리 얘기하진 않지만, 원불교 안에서는 원불교가 왜 자꾸 불교라고 생각하느냐 자신들을 소태산 선생을 석가모니이라고 생각, 석가모니의 환생이라고 생각하는 거 근본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분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도 생활이 그렇게 길거나 체계적인 수도 생활을 하시지 못했어요. 근데 딱 대각을 얻고는 되게 지혜가 막 솟구쳐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전생의 흔적으로 봐야 돼요. 그 생에 되게 안정적으로 수행하신 분은 아니에요. 스승도 없이 막 마구제비식으로 수행을 하다가 탁 터지니까 이런 식의 지혜와 방편이 쫙 나오는데 그런 거는 전에 많이 하시던 분이 하신 전생에 도가 높은 양반이다 하는 건 맞고. 근데 그런 분이 아무튼 석가모니이라고 본인도 주장했고 그 제자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이제 아무튼 그분들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근데 재밌죠.
왜냐하면 그 당시 다 미륵 증산 그 전에 통합 그 전에 그 뒤에 증산이 특히 증산 사상에서 미륵 온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석가모니라고 주장하신 거좀 참신하지 않나요? 뭔가 좀 흐름이 안 맞지 않나요? 그래서 당신이 미륵이냐 이런 질문에도 다 대답 안 하시고 우리 모두가 미륵이다 하시고 다 돌리면서 이런 이렇게 계속 석가모니를 자꾸 추종하고 이렇게 법을 전개하신 건좀 독특합니다. 석가모니에다 그 계통을 갖다 대고 하는 거는 뭔가 느끼신 게 있으셨나 보죠. 이 정도 원불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아주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